500명의 사람들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모든 면에 뛰어나고 어필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을 했고 티믹스 멤버 중에 시민철 군 같은 경우는 데뷔 전부터 여러 연예인분들이 정말 이 녀석이 데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수 데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디션을 볼 때도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올라오는 것도 힘이 빠졌는데 거기에 또 트레이닝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봐도 끈기, 인내, 그리고 재능 모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엠넷과 팀엑스가 함께하는 팬클럽 2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 반드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과 기대 가져주세요. 꼭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씨 외모야? 멋있죠? 예수님 같고. 성주 씨가 지금 남자친구로 어떻게? 부담스럽죠. 너무 잘생겨서? 외국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의 이렇게 길었었어요. 이미지 진짜 다르다. 지금 안경을 써서 그런데 인사도 달라. 아이고 머리가 보이시나요 뒤에? 저희 리더 신민철 군.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 형이면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솔직히 다 귀찮잖아요. 그리고 제 형인데 솔직히 뭐 동생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일어나서 어느새 밥을 하고 계시고 단 장난치거나 놀 때만큼은 어떨 땐 가장 막내 같기도 해요. 느끼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어떤 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잠을 제가 잘라 그랬는데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머리 이뻐요? 너무 크다. 뒷머리가 안 보여요. 손가락 보면 김건희 성이 없구나. 제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무 연습실로. 안무 연습실로 갑니다. 맞나? 밥 먹는 거 아니야? 식사 시간. 6시간 밥 먹어야 돼. 우리 매니저분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지갑을 한 시간 만에. 아까 지갑을 내보이면서. 아, 배고파. 근데 너 배고픈 거는 진짜 해충이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몸속에는 다른 누가 살? 아니 뭐 질병 뭐 이런 거에 가까워. 어제 또 해충약을 먹었어. 그러지 마세요. 다시 갈아입고 이거 안 닦는다. 다음 의상은 앙고라라고. 진짜 최고다. 여름에도 특별히. 민철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타일이 좀 독특한 편이어서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옷을 입혀놨을 때 안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바지 라인이던가 이런 걸 좀 특이하게 입혀놔도 되게 잘 어울려요. 소화를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 그리고 뭐 황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키도 정말 그리고 헌칠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옷이나 좀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나 같은 경우는 또 막내이고 이런데 되게 마른 데에 비해서 옷을 입혀놓으면 되게 예뻐요, 몸이. 그래가지고 그냥
코디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니네 둘은 표정이 완전 무서워. 형제도 입술에 힘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 그냥 솔직히 냉정한 말로 우리 잘했어. 너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딱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보고 어떻게 했다 주면 니네 틀어올려. 무한정 될 때까지 연습해. 해왔으니까 힘내고. 네?